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3년에 막혀있던 운이 풀리고 상승하는 띠나 나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분들일까요? 연예당에서 뽑은 유일한 자, 두 띠만 호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57세 양띠를 좀 호명해 볼게요. 자, 양띠 분들이 그동안에는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전부 다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57세 양띠들은 그동안에 참 고생한 분들이 많다. 어쩌면 이렇게 나는 인복도 없어.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나는 재수도 없어. 맨날 사람들한테 배신만 당해. 응? 이용만 당해. 어쩌면 그렇게 나는 돈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57세 양띠 여러분들, 이제 좀 기지개 좀쭉 펴세요. 기지개 좀쭉 펴시고, 드디어 내가 꼬린점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시점으로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57세 분들이 올해 성주대운이거든. 성주대운에 또 상승대운에 너무너무 이제 만세하는 그런 운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기지개 쭉 펴세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좋은 인연을 만난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나갔던 금전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건뭐 이제 행운인 거지. 맞아요. 나갔던 금전이 뜻하지 않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또 이렇게 양띠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개인 일하던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왕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래 하세요. 오래 하시고 내년에는 또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양띠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고 금전 고생하셨고 정말 인복이 없다고 그냥 소리 질렀던 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올해 좋은 일이 팍팍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는 66세의 개띠예요. 네, 66세가 되면 이제는 뭐 자녀들도 다 결혼들을 했을 거고 또뭐 여러 가지로 좀 안정되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막혀 있던 운이 풀리는 시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은 빼고 내가 그동안에 운이 막혀서 정말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땅도 안 팔리고 아니면 돈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올해 새해부터는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66세 개띠 우리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때로는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정말 남편의 또 복이 없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우리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운을 팍팍 넣어드릴게요. 기운 내시고요. 힘들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막, 사막에서, 살아 돌아오는 운. 그런 운의 비교를 좀 해줘 볼게요. 그동안에 사막에 있느라고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사막에서 나오는 운이니까, 힘내세요. 힘내시고, 정말 제가 저희가 새해가 되면 무료 부적을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니까, 전화해 주셔가지고, 새해가 되면 저희가 100명한테, 무료 100명한테 해마다 해드려요. 무료. 그러니까, 지금 접수하시면 안 되고, 새해에 딱 요이 땡 됐을 때, 이때 전화하셔갖고, 새해 무료 부적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재수 부적으로. 그러니까 꼭 당첨할 수 있도록,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